가지에서 치골을 들어 올리셔야죠. 가지에서 치골. 이 부분을 갖고 오셔야죠. 여기 발에 힘을 줘서 여기가 내려가시면 안 돼요. 자, 이 내전근 앞으로 끄집어낸 건 절대 내려가고 싶지 않은데 이것보다 목이 뒤로 가세요. 어깨, 갈비뼈. 그리고 이 부분이 뒤로 가야 허리가 뜨지 않죠. 앞으로 데리고 간 고관절은 절대 내려오고 싶지 않는데 뒤로 당기는 고관절. 자, 장골에서 고관절 잡아당기시고요. 그렇죠? 천골에서 고관절 잡아당기시고요. 꼬리뼈 좌골도 또 고관절을 잡아당길 수 있는 힘. 안녕하세요. 마름모 코어 스트레이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레그레이즈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해봤을 것 같은 이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이 동작을 한번 해볼 건데 이거 하시면서 허리 다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허리를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또 우리 시범자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그레이즈 저랑 해본 적이 있었나요? 이제 우리가 만난 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해봤던 것 같죠, 그렇죠? 올렸다 내렸다 그 정도. 네, 올렸다 내렸다 한 이 정도로 한번, 그러니까 조금 경험은 해보신 상태예요. 자, 이제 우리가 요 레그레이즈를 하기에 앞서서 무릎을 구부렸다 한번 펴볼 거예요. 자, 마름모 코어는 어떤 에너지다? 등척성 에너지다. 자, 골반바닥에 마름모를 앞뒤로 확장을 해서 자 가지를 들어서. 가지에서 고관절을 끄집어내면서 다리가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러면 올라가는 게 있다면 뒤로 가는 게 있어야 되죠. 꼬리뼈에서부터 목뼈 뒤로 가시면서 무릎을 구부릴 거예요. 시작. A1, 2, 이렇게 패러렐로. 오케이. 5, 6, 여기까지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골반바닥이 올라가면서 꼬리뼈가 말려 들어가시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서로 반대로 가는 게 아니죠. 지금 좌골 결절에서 가지로 치골이 저기로 가면서 내전근을 가지고 가면 꼬리뼈가 딸려 들어가는 건 당연해요. 이건 서로 반대로 가는 힘이 없다면 당연히 딸려 들어가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이걸 안 딸려가게 꼬리뼈가 다시 그 좌골 결절을 잡아당겨서 우리 결절인대 부분, 천결인대, 천극인대를 쓰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셔도 고관절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하늘로 올라가지만 내가 우리 천골이 가면서, 꼬리뼈 천골이 가면서 이 고관절을 다시 뒤로 잡아당기죠. 그러니까 단순히 무릎을 구부려서 세운 것 같지만 고관절을 저쪽으로도 잡아당기고 고관절을 아래로도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얘를 들었다가 내렸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무릎을 드는 거여서 무릎을 들었다가 내릴 수 있어요. 자, 우리 무릎만 들었다 내려볼까요? 시작. 무릎만 들었다가 내릴 수 있어요. 자, 무릎을 들어요. 자, 무릎을 내려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등척성 에너지가 없으면 허리가 뜰 수 있어요. 그렇죠? 서로 반대로 가는 힘이 보완이 안 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 무릎을 드는 건 결과물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걸 진짜 시행할 때는 자, 가지에서부터 치골이 멀리 올라가면서 고관절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럼 서로 반대로 꼬리 빼서, 그렇죠? 안 따라가려고 좌골을 데리고 그 다음에 우리 천골, 장골에서 고관절을 데리고 우리 중력선, 옆선 이 부분은 이 올라가는 힘에 비해서 뒤로 가야 되는 거죠. 특히 12번째 갈비뼈. 자, 가셔서 우리 이 목선까지도 뒤로 가셨어요. 그렇죠. 자, 누가 보기에는 무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서로 반대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내려올 때 또한 얘는 절대 안 내려와요. 이 내전근 이렇게 골반바닥에 안으로 들어간 건 안 내려오는데 이 다리를 목뼈부터 뒤로 가서, 그렇죠? 여기 뒤로 가고 양옆에 어깨부터 갈비뼈 뒤로 가서 여기에서 고관절을 데리고 내려왔어요. 자, 내전근은 안 내려오고 싶은데 자, 둔부에서 고관절 잡아당기고 대퇴근막 장근으로 종아리 머리가 내려와서 복숭아뼈로 내려왔어요. 자, 이때 내전근은 안 따라오고 싶어 했어요. 다시 올라가 볼까요? And two, two, 둘이 서로 반대로 가요. 특히 이 부분이 뜨지 않아야 돼요. And 내려오고 two, three, four, five, six, okay. 자, 구독자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자, 골반 중립을 이룰 때 허리가 무조건 뒤로 가야 되나요? 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에 따라서 이렇게 척추의 굴곡도 다르고 골반의 크기도 다르고 둔부의 크기도 다르잖아요. 이렇게 앞뒤로 잡아당긴 힘이 중간에서 맞았을 때 이게 골반의 중립이나 몸의 중립이 될 수 있지 그냥 중간에 위치로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신다고 해서 중립에 힘을 갖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고관절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앞으로 가는 힘, 뒤로 가는 힘, 또이 앞으로 가는 힘에서 이렇게 뒤로 가서 복장뼈 앞으로 가서 이렇게 잡아당기고도 있지만 이 내전근을 뚫고 이렇게 뒤로 가는 힘들이 있어줘서 앞뒤에서 팽팽하게 잡아당겼을 때 그게 골반과 몸통의 중립이 될수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들면서 그 에너지를 계속 구현해내시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에완. 두, 자, 앞으로 올라가는 것과 뒤로 가는, 그래서 골반의 중립 에너지를 만들고 몸통의 중립 에너지를 만들었어요. 자, 내려오시고요. 씩, 읽고, 오케이. 자, 이럴 때 서로 반대로 가는 힘 때문에 척추가 뒤로 가고 양옆이 뒤로 가기 때문에 허리가 떴나요? 네, 허리가 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허리가 딸려 올라가면서 불편했나요? 네, 그런 게 없었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올라가고 이번엔 다리를 펴볼게요. 자, 올라가 보세요. 자, 여기까지 오신 다음에, 자, 여기를 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올라가신 다음에는, 자, 이거는 그대로 계속 들고, 여기서부터 정강이를 끄집어 내주셔야 돼요. 정강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90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게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발에 힘을 줘서 여기가 내려가시면 안 돼요. 자, 이 내전근, 앞으로 끄집어낸 건 절대 내려가고 싶지 않은데, 이것보다 목이 뒤로 가세요. 어깨, 갈비뼈. 그리고 이 부분이 뒤로 가야 허리가 뜨지 않죠. 허리가 뜨게 되면 여러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뒤로 가셔야 돼요. 복사근들 잘 쓰셔서. 자, 그런 다음에 고관절을 갖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앞으로 데리고 간 고관절은 절대 내려오고 싶지 않는데 뒤로 당기는 고관절. 자, 장골에서 고관절 잡아당기시고요. 그렇죠? 천골에서 고관절 잡아당기시고요. 꼬리뼈 좌골도 또 고관절을 잡아당길 수 있는 힘. 그렇죠? 내전근은 안 내려가고 싶어요. 그런데 종아리 머리가 종아리 복숭아뼈 데리고 내려갔어요. 어이구, 잘하셨어요. 자, 이때 허리 뜨셨나요? 어떠세요? 안 뜨셨대요. 근데 힘드셨나 봐요. 네.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상태에서 그냥 올라가 볼까요? 자, 올라가요. 그러면 발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높이 올라가는 에너지만큼 저항하는 힘이 있어 주셔야 되죠. 목뼈부터 발까지 올라가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데, 자, 내전근이 올라가세요. 올라가면 두 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이 부분이 더 힘을 빼서 뒤로, 뒤로, 뒤로. 자, 이 부분이, 자, 여기 12번째 갈비뼈랑 장골이 시작되는 부분이 더 뒤로 가면서, 자,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자, 가지에서 치골을 들어 올리셔야죠. 가지에서 치골. 이 부분을 갖고 오셔야죠. 그렇죠. 내려가실 거예요. 에원. 이 부분은 안 내려가고 싶은데, 목에서부터 다시, 원, 투, 3, 4, 5, 6. 한 번만 더 해볼 수 있을까요? 에고, A1. 이 부분이 다시 올라가요. 자, 그러면 종아리 뒤꿈치는 안 내려가고 특히 고관절 더 땅에 붙여야죠. 고관절이 올라갈 땐 고관절을 더 이쪽 부분부터 더 뒤로 가셔서 허리까지 붙이셔서, 그렇죠. 이 부분을 더 잡아당기면 다리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이 부분을 이렇게 가지 부분을, 그렇죠. 아, 이거 힘드셨어요. 자, 이제 내려가 볼까요? 내전근. 고관절은 안 내려가요. 근데 목부터 뒤로 잡아당기는 고관절을 땅으로 내리시면서 대퇴근막 장관을 통해 종아리 머리 그리고 복숭아뼈가 내려가셨어요. 어이쿠. 잘하셨어요. 자, 어떻게 좀 어떤 에너지인가요? 처음에 그냥 들려고 했던 에너지하고 좀 많이 다른가요? 처음에 들려고 할 때는 배, 복부만 딱 쓰는데, 골반의 저 바닥부터 이렇게 목 바로 아래까지 전부 다 쓰는 처음에 들려고 했을 때는 이 복부만 쓰셨는데 지금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면 골반 바닥부터 이렇게 목 밑에 있는 이 흉추 부분까지 충분히 다 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코어의 힘은 배에 힘주고 엉덩이에 힘이 준다고 강화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가는 힘과 뒤로 가는 힘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코어가 강화가 될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의 능력이 쪼여서 견뎌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오히려 멀리 가면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향상된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